집에서 꽃 키우는 분들이나 농번기 농촌에서 농자재 이것저것 많이들 쓰실 텐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농자재 집중 단속을 벌였더니 불법 유통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쓰면 농작물에 도리어 피해를 줄수 있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화훼 단지에서 원예 자재를 파는 이 가게. 진열대에 갖가지 농약이 놓여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아요. 네. 종류도 많아서 소포장 농약을 네. 허가 없이 네. 관청에 허가 없이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돼요. 판매업 등록을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농약상. 창고를 열어보니 군데군데 농약이 가득합니다. 역시 미등록 창고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농약을 보관을 하시다가 사용할 때는 들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비료의 생산 연월일 등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 업체. 약효 보증 기간이 무려 7년이나 지난 살충제 27병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보관 자체만도 위반이에요. 보관 자체만도. 이런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된 농약이 있으면 반품 처리하거나 폐기. 이런 부정불량 농자재는 잘못 쓰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농약을 뭐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불량 보관하다가 하거나 약효가 떨어진 그런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작물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농약 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자재 유통 판매업체는 모두 26곳입니다. 적발 업체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